박준, 블레이드 마스터 한번 잡히고 나서도 네. 영웅이 레벨이 그렇게 차이가 나도 이거를 극복해내는 뚝심, 아 진짜 대단합니다. 일단 박준의 교정 컨트롤에는 포인트가 있어요. 박준은 어떤 유닛을 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그 유닛만 인스네어로 묶는다든지 전 병력들을 이용을 해서 1.4로 한 개 한 개 끊어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단 한 개가 잡히게 되면은 병력 숫자에서 조금씩 이제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상대방 영웅들은 레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역전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박준의 타겟팅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선수들 지금 살짝 채팅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네. 박준 선수도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암울했었다고. 네. 본인도 네. 암울한 것은 뭐 누가 봐도 정말 암울했었던 상황인데 교전에서는 안 암울한 선수예요. 그러니까요. 신기해요. 예. 자, 이렇게 박준 선수가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잡고 갑니다. 신예 바이올렛 김동환 선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네. 형님에게 한수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예, 박준을 꺾고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욕심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에이션 타이틀에서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집니다. 선수들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가죠. 신예 김동환 선수에게 현재 박준 선수는 아 잘하네 이러면서 네. 그랬더니 김동환 선수 지금도 많이 떨려요. 박준 선수는 네. 더 긴장해줘 이러면서 서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에 들어갔을 때 양 선수의 눈빛 자체가 바뀔 거고 태극마크에 대한 욕심은 선수들이 진짜 지나쳐도 그 뭐 끝도 한도 없어요. 김동환 선수 상대방이 뭐 박준 선수에게 한 수 배울 수 있어요. 아 근데 그건 연습 경기 때 배워서 여기서 배워서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겨봐야죠. 그러면 지금은 김동환 선수가 힘을 내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세트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박준 선수가 태극마크 확정 짓습니다. 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에이션 타이틀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세트. 먼저 1패를 안고 있는 김동환 선수입니다. 김동환 선수 참 잘생겼죠? 네. 예, 바이올렛 김동환 선수의 파란색 오크. 자, 그리고 잘생긴 걸로 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준 선수, 에스켈린, 빨간색 오크입니다. 신급 외모죠? 외모도?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오크 선수들은 다 이렇게 잘생겼어요? 뭐 이런 네. 얘기 하더라고요. 오크 선수들 정말 잘생긴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뭐 저도 오크를 할까 본인이 주종적이 오크라고 얘기하려고 그러죠. 아, 그건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까칠하시네요.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면 예, 오성균 해설 초등학교 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귀여워요. 네. 네. 자, 뭐 양 선수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 양 선수들이 최근에 1년간 최근 정적을 좀 봤더니 2대0으로 일단 박준 선수가 앞서고 있어요. 승률이 100%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대0으로 앞서고 있고 그만큼 기세가 상대방이 느끼는 그 압박감이 굉장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 그 얘기는. 하지만 김동환 선수가 이번 WCG에서 받는 압박감만 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물론 지금도 WCG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김동환 선수는 박준 선수에 대해서 데뷔를 그래도 또 많이 했고 예전에 그 다른 대회 우승자 ESWC 우승자라고 우승자인 루시 브론 선수와의 경기 연습 경기도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감도 좀 있을 거예요. 네. 자, 서로 한 번씩 휘둘러보고 갑니다. 네. 예. 근데 빨간색 오크는 쳤는데 파란색 피오는 네. 예, 그냥 한번 휘둘렀는데 안 맞은 것 같았어요. 둘 다 맞기는 맞는 느낌이에요. 맞았네요. 예. 맞았네요. 네. 곡괭이로 때리는데 진짜 맞으면 그냥 체력이 다 달아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앞을 맞는 게 더 기분이 나쁠까요? 뒤통수를 맞는 게 더 기분이 나쁠까요? 비껴 맞는 게 더 기분이 나쁘죠. 맞는 거나 비껴 맞는 게 최고입니다.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렇게 맞으면 기분도 네. 나쁘고요. 예, 맞아요. 자, 서로의 정찰병들은 상대 진영 쪽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이쪽 그런트가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막 이러면서 쫓아가고 있고요. 네. 또 김동환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김동환 선수는 뭐 일반적으로 좀 다른 프로게이머들도 사용하는 선수들이 몇 명 있긴 합니다만은 보통 이제 단축키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마린 같은 경우에 뭐 M을 누른다든가 탱크 뭐 T를 누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스타일도 있는데 워크래프트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버로우라든가 유닛, 그런트, 레이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Q버튼으로 다 일괄 지정을 해놓은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단축키를 바꿔서도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예. 자, 아이고 체력이 꽤 많이 빠졌는데 그냥 블레이드 마스터는 도망가게 놔두고
체력이 40 이하로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네,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윈드워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 위쪽에 지어지고 있었던 상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상점 지역으로 갈 거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준 선수도 차라리 그런 타 하나를 끊어내자라는 박준 선수의 움직임이었는데 야, 네. 비비기 잘하고 있어요. 거기다 오크 대 오크전에서는 이 그런트 한 개 차이 때문에 경기의 승패가 완전 갈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레이더를 잡아낼 수 있는 건 사실 그런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요. 자, 그래서 끝까지 아이고 이거 따라갔어요. 따라 추격했어요. 아, 이거는 잡힐. 아, 뒤통수 이거는 비켜 때려도 죽겠는데요. 야, 그렇다. 나 먼저 끊어내는 네. 린 박준. 이런 분위기 잡는 거예요. 어차피 뭐 마나가 달아 있는 상태도 거의 비슷한 데다가 뭐 아이템도 거의 비슷한 상태. 거기다 스피드 부츠도 지금 박준이 먼저 예. 네. 이래저래 지금 박준 선수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김동환 선수 갔더니 팔렸어요 방금. 네. 이거는 그냥 마음 먹고 때리면 그냥 파괴되겠는데요? 그러게요. 자, 맞아도 있는 거 파악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쪽에 있는 아이템들을 조금 더 사주면서 플레이를 할 텐데 이거는 그냥 강제 상점만 강제 어택해도 될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상점을 파괴하느냐 아니면 살짝 빠져주느냐. 이거는 지금 저쪽 위에 있는 거 그냥 포기하고 그냥 상점만 때려도 돼요. 그렇죠? 깨져 깨고 보는 거죠. 아, 이러면 시작부터 김동환 선수가 손해를 많이 보고 시작이 됐습니다. 김동환 선수 입장에서는 3, 4위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대표가 되고 안 되고 거기서 또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자, 스피드 부츠 더스트까지 박준 선수는 예쁘게 구입해 놓은 상황. 반면에 김동환 선수는 조금 없어 보이는 그런 불마가 됐어요. 그러게요. 더스트. 스피드 부츠 하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블레이드 마스터의 민첩함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일단 김동환 선수는 그래서 사냥으로 잠깐의 목을 축여보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좀 더 보내야죠. 네네. 이렇게 되면 그런트 한 개 끊겼죠. 멀찌감치 지어놨었던 상점도 또 파괴가 됐죠. 이러면은 본진에서 그런트 찍어야죠. 또 상점도 또 지어야죠. 이래저래 돈이 그렇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지금은. 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 헤스트 글로브 두 개 들고 네. 있는 김동환 선수의 블레이드 마스터. 자, 그리고 박준 선수의 블레이드 마스터도 이쪽 사냥 가져가네요. 네, 지금은 박준 선수가 사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레벨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레벨을 쫓아가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사냥을 가져가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네. 아, 노비너트 반지. 예. 이래저래 지금 박준 선수 분위기 꽤 좋습니다. 이게 뭔가요? 장준수 선수, 네. 3, 4위 전에 내일 3, 4위 전 해야 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면서 갔는데 네. 예, 기운 내고 내일 3, 4위 전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3, 4위 전에서 무조건 이기겠다는 생각만 해야지 지금은 내가 졌구나라는 생각하다가는 내일 경기도 완전 말리는 거예요. 그럼요. 자, 그리고 이 죽음의 채 필요 없는 아이템이죠 지금은. 예. 왜냐면 상대방이 그 디스엔첸트를 썼을 경우에는 한 번에 그냥 다 경험치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 파는 게 좋고요. 자, 지금은 장두섭 선수도 내가 내일 누구랑 경기해야 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궁금하죠. 한 명은 같은 팀 선수고 한 명은 같은 클랜 소속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참 가슴 아픈 그런 3, 4위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 안 끊겼죠. 안 끊겼어요. 자, 잘 보호해서 왔습니다. 김동환 선수도 김동환 선수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책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홀업이 들어갔었던 그 타이밍 때 그냥 상대방이 본진에서 버로우만 때려준다든가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주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지금 그러기에는 타이밍도 또 많이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의 책은 그냥 돈으로 환원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세컨 이제 섀도우워터 회복 포션 바로 마셔줘야죠. 그럼요. 예, 만화와 체력을 동시에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만화와 체력이 역시나 없는 블레이드 마스터에게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슬슬 다시 또 사냥을 한번 가볼까 하는데 박준 선수의 블레이드 마스터 또 왔어요. 뒤쫓아오죠. 일단 3레벨을 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견제를 일단 상점 지역 힐링 스크롤 구입은 못해 안 했어요. 일단은 나왔고요. 예. 오히려 지금의 힐링 스크롤을 구입을 해줘야 되는데 예. 타이밍상 지금 자원적으로도 굉장히 김동환 선수가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한 상황이에요. 박준 선수가 오히려 힐링 스크롤을 구입했습니다. 예. 이제 스피드 워커 한 개 추가된 상황 그리고 한번 붙어보나요? 자, 일단 그런트를 노려주고 있고
김동완 선수는 블레이드 마스터를 노려주고 있고 야, 아, 스피드 돌고, 빠져나가죠. 예, 빠져나가네요. 그럼 다 하나 잡고 X 걸린 것 너구리로 변했어요. 진짜 빠른 너구리죠. 예. 자, 일단 뭐 저 그런 때는 그냥 가게 내버려 두고 나머지 지역 사냥 가져가주면서 레벨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블레이드 마스터도 그렇고 섀도우 헌터도 그렇고 지금 레벨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레벨업은 양 선수들이 지금 해주는 좀 약간의 소강 상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회복 포션 나와서 바로 먹었고요. 초반부터 굉장히 김동완 선수가 많이 밀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단 이 지역 사냥에서 본인이 사냥을 하는데 성공을 가져갔고 어차피 소강 상태 이후에 54후에 한번 들어갈 거기 때문에 김동완 선수도 밀렸다라는 생각보다는 다음에 어떻게 교전을 할지를 생각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요. 일단 선수들이 긍정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내에서는. 자, 그리고 예, 그런트가 숫자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그런트를 뽑아줘야 될 것 같거든요. 김동완 선수는 상대방의 유닛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는 블레이드 마스터와 그런트의 힘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트 아직까지 2기 네. 더 보이진 않습니다. 상대방의 위치는 양 선수들이 지금 알고는 있는데 쉽게 다가서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레이더도 있고 헥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레벨이 아, 예. 아, 예. 죽음의 책 썼어요. 그렇죠. 이런 예? 거죠. 아예 죽음의 책을 예. 팔지가 않고 아예 본진 들어갔을 때 이렇게 네. 쓰겠다. 그렇죠. 버로 대로 하는데는 또 요 죽음의 책이 또 쏠쏠하거든요. 그럼요. 자, 이게 생각이 꽤 좋았습니다. 김동완 선수 버로. 지스 아, 싹 다 경험치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뭐 굉장히 좋은 판단이라고 상대방이 사냥할 수 있는 타이밍 한 타임에 지금 늦춰줬다는 점으로도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경험치 약간 주고 버로 하나 가져온다. 네. 네. 역시 김동완 선수가 이런 식의 선택을 했고요. 빨리 사냥해서 섀도우헌터 3레벨 빨리 찍어줘야죠. 각각 연구소 지어. 오바나스톤 대박이죠. 네. 이거는 WCG는 좀 후하네요. 아이템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후해요. 자, 지능의 책도 나왔고 근데 이 마나스톤, 네. 헬스스톤 이런 것들이 또 박준 선수를 꽤 많이 도와줬는데 네. 경기 내에서 자 이것이 과연 또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힐링 스크롤 하나 더 구입을 한 상태의 섀도우헌터 김동완 선수입니다. 자, 섀도우헌터의 레벨 차이를 좀 봐야 되는데 아 이거 박준 3 찍었어요. 교통부터 예. 100% 이기죠. 여기는 2렙에서 아직까지 3렙 찍으려면 한참 걸려요. 이거는 박준의 교전을 무조건 하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달라붙을 자, 거거든요. 고도 걸렸고 자 일단 고도 비스트부터 때리고 봅니다. 자 미스 인챈트 코더 비스트만 일단은 주기장창 때리고 있는 거죠. 코더 비스트만 일단 잡으면은 거기서 발산되는 오라 효과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코더 비스트 일단 먹고 아 다시 걸렸어요. 김동완 코더 비스트 내줄 수밖에 없는 상태 내줍니다. 코더 비스트를 내주면은 다른 유닛들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김동완의 타겟팅이 지금 썩 좋지를 못해요. 아까 전에 그 그런트들이 계속해서 다른 유닛들을 때리고 있었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좀 상대방의 레이더라든가 이런 유닛들을 때려주면서 상성상에서 앞선 경기를 보여줘야 돼요. 그거 잘하는 선수가 박준이고요. 그럼요. 피언까지 다 대동했어요. 박준 선수도. 자, 뒤쪽에 있는 스피드워커 하나씩 둘씩 빠지고 있고 자 그래도 김동완 인구수 김동완 인구수 조금씩 줄어들기는 드는데 박준은 47 네, 조금 더 앞서고 있어요. 인구수는 네. 자 그리고 46까지 더 찍어는 냈습니다만 무적 포션 김동완 선수가 먹었고요. 블레이드 마스터 코더 비스트 한 개 더 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레이더 수적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기 싸우면서 거의 이기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야, 빨간색 블레이드 마스터는 지금 체력이 풀로 찼어요. 아 역시나 힐링 웨이브의 힘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이더 야. 쫓아가서 일단은 그물 한번 걸러줘야죠. 코더 비스트에게 그런트 하나 또 끊기기 직전이고 그런트 끊기네요. 김동완 힘들어지죠. 그리고 나머지 피온들도 이거 모조리 경험치고 레벨업 4렙까지 거기에 힐링 웨이브 체력들 계속 차곡차곡 보강하는 박준. 자 일단은 상점을 끼고 싸우고 있다는 점은 최대한 이용을 해줘야 되는 김동완 선수인데 네. 일단 그 마나 포션 같은 것도 사주면서 힐링 웨이브 계속해서 써줘야죠. 자 블레이드 마스터 체력 많이 빠졌어요. 그 마나 포션을 살 돈이 없으면 클레런트 포션 마셔주면서 마나 회복을 빨리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자 파란색 체력 보강. 체력 보강. 네. 자 블레이드 마스터가 약간씩 뒤로 섀도우헌터 레벨 4 찍었고요. 박준 헥스 걸려있는 상황 힐링 해봐도 더 쓸 수 있거든요. 그래도 네. 자 다시 살아났어요. 오 경기는 예. 블레이드 마스터 박준이 약간 체력이 좀 더 빠졌는데 아 코드비스트 그냥 발바닥에 땀나도 일단 도망은 가는데 힐링 해봐도 더 들어간 게 좀 크긴 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블레이드 마스터 힐링 해봐 아직까지 블레이드 마스터
했는데 박지훈의 블레이드 마스터 헥스 걸렸고 치즈. 박지훈 예 2007년에 이어 다시 한번 가슴에 태극마크를 담기라 신의 바이올렛 김동환 선수가 열심히 두드려봤습니다만 역시 네. 세계 최강 오크 대한민국 최강 오크 박준의 기세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일단 박준의 교전 컨트롤도 굉장히 좋았고 마지막에 힐링 웨이브가 자신 스틸이 섀도우한테에게 본인에게 썼는데 그것을 블레이드 마스터에게 썼다면은 또 얘기는 살짝은 달라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살짝 달라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도 있었어요. 네. 네. 참 교전에서 웬만하면 정말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박준과 교전에서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 정말 최강 오크다운 면모를 예 오늘 박준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아 박준 선수가 지금 예 후배 예 김동환 선수에게 먼저 가서 수고했다. 네. 아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네요. 이것이 바로 또 승자의 여유 그리고 세계 최강 대한민국 최강 오크의 면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이, 뭐 외모도 갖추고 경기 실력, 게임 실력도 갖추고 뭐 매너도 갖추고 다 갖췄어요. 그러네요. 에이. 자 이렇게 해서 장재호와 더불어 이번 2009년도 워크래프트 3 전사 태극마크를 단 선수는 바로 SK 린 박준 선수입니다. 워크래프트 3 선수들은 서로서로가 굉장히 친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고 하더라도 승부가 딱 끝나고 나면 아, 뭐 너 뭐가 잘못됐다, 뭐가 아쉬웠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스스럼 없이 하는데 이기고 나서 형이 먼저 나가서 예, 이렇게 악수를 쳐가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역시 뭐 박준 선수의 매너기도 합니다만 워크래프트 3 예, 선수들끼리 워낙에 또 친하다 보니 다 형동생이다 보니까 네. 이런 광경이 이제 보기 좋은 광경들 많이 나와요. 네, 박준 선수 2007년에 국가대표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랜드 파이널에서는 사실 성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야겠어요. 네, 장재호 박준이 일단 출격한다. 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2007년도에 장재호 박준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군대가 이성덕, 네, 이성덕 선수가 선수. 셋이서 국가대표였었는데 장재호 박준 그리고 또 한 명의 국가대표가 누가 될지는 저희가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올렛 김동환 선수도 아마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으리라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난 네, 게 아니니까 그럼요. 예, 내일 기회가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결과 정리해보고 내일 경기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이렇게 되면 결승전은 장재호 선수와 박준 선수. 네, 이거 대박 매치죠. 장재호 대 박준. 네, 물론 둘 다 국가대표가 됐기 때문에 두 선수 다 네. 예, 국가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국가대표를 떠나서 일단 장재호 박준의 매치 자체가 결승전에 걸맞는 그런 매치가 됐고 장두석 김동환 이 두 선수 중에 단 한 명만 국가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죠. 3차전이 중요한 거죠. 3차전. 장두석이냐 김동환이냐 둘 중에 한 명 그냥 지금까지 진짜 힘들게 올라왔는데 네. 그냥 집으로 가는 선수와 이제 중국으로 가는 선수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예, 특히 장두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 네. 대회와 이렇게 또 겹쳐서 그거 포기하고 그렇죠. 예, 여기 지금 국가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는데 이거 진짜 3위하게 되면 눈물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서 내일 경기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WCJ 2009 한국대표 선발자 워크래프트 3 종목 보내드렸고요. 잠시 후에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네. 종목의 송병구 선수와 이재동 선수가 4강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요거 장난, 요거 함성 소리가 예.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경기석에서 말고 저기 가서 보려고요. 네. 송병구 선수는 이미 예, 우승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재동 선수는 없잖아요. 예, 물론 국가대표가 돼본 경험은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또 이재동 선수의 파워 이런 거 굉장하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일단 국가대표 확정을 지을지 여러분 계속해서 스타크래프트 종목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 게이머들 축제 월드 사이버 게임즈 2009 한국 대표 선발전 잠시 후에 계속해서 스타크래프트 종목 이어지고요. 카운터 스트라이크 종목까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